자, 이제 수라바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볼일 다 끝났고요. 지금 보면 4시 50분이에요. 4시 50분인데 수라바야까지 9시간 17분 걸린다고 써있네요. S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 배달기사예요. 배달 라이더들이요. 그런데 지금 규정상 모레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식당에서 직원들이 그 손님이 주문한 물건을 갖다줘요. 아하, 역주행. 편한 풍경이죠. 머리로 보이는 길이 고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스나 트럭이 이용하는 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에도 반둥 갈 때 저기를 타고 밑으로 갔다가 아 진짜 큰일 난 적이 있어요. 난 밑에 들어가는 바람에 한 2시간 들어야 됐나? 지금 시간 5시 47분이고요. 목적지까지 719km 남았습니다. 지금 0시가 다가오니까 꽤 어두워졌죠? 아니, 저 주차는 뭔데? 아무것도 그냥 일반 차 같은데. 나왔습니다. 맥디, 예스. 인도네시아에서는 맥도날드를 맥디라고 해요. 대기줄도 있고요. 빅맥이랑 먹을 게 맥치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도네시아는 한국은 이제 버거가 주 메뉴잖아요. 패스트푸드라고 생각하면. 근데 여기는 버거보다는 밥과 함께 먹는 치킨이 메인 메뉴예요. 그렇다 보니까 버거는 이 당메뉴에 비해서는 좀 떨거진 느낌? 버거 좋아하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좀 선택지가 좀 없죠. 그렇다고 아 죄송한데 버거킹도 맛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커피 맞아? 네. 이게 메뉴가 S 커피 클락바라고 해서 코코넛이 들어간 커피예요. 약간 독특한 맛이 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렇다고 엄청 좋지도 않아요. 아니 다만 제가 옛날에 그 맥스 커피에서 코코넛 커피를 먹었을 때는 좋게 잘 먹었었거든요. 여기 맥스 파이시가 들어있거든요. 톨비가 많이 깎이겠죠? 야간에 차 타고 인도네시아 국토를 들여다보면 반대편 차선에서 상향등을 켜고 다니는 차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헤드램프를 즉각 교체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하향등을 했을 때는 잘 안 보이잖아요. 맞은편 운전자 생각 안 하고 그냥 상향등을 켜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여야 되니까. 다음 휴게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주유를
준비를 할 거고요. 휴게소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덜 걸었나? 좀 팔이 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야? 진짜 황당한 일을 겪었네요. 원래 보통 휴게소에는 경비들이 없거든요. 휴게소가 왜 경비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주유소 옆에다가 살짝 주차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몸 좀 풀 겸 인도네시아 휴게소 풍경도 어떻게 되는가 보여줄 겸 카메라를 들고 좀 촬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시큐리티가 나타나더니만 이제 촬영 안 된다고. 아니 여기 휴게소잖아요. 군사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범 쪄가지고 싸워봐야 뭐 의미 없으니까 바로 카메라 들고 와서 이 운전석에 놓고 떠났죠. 아, 전 또 얘네들이 뭐 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원래 눈 따고 카메라를 훔치려고 거짓말을 하나 싶었는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다시 카메라가 있네요. 그대로.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죠. 여기가 국정지대 근처에 휴게소면은 이해라도 하겠는데 도대체 뭐가 있다고 촬영 못하게 하는 거지? 황당하네요. 자, 약속의 땅 휴게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뭔가 으스스한 분위기 같지 않나요? 여기서 몸 좀 녹이고 그리고 좀 잠을 청한 다음에 여기서 있다가 한 3시간 정도 잠 좀 잔 다음에 다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입니다. 인도네시아 주소면 이렇게 여러 가지 품을 종류 있는데 보통 우리가 튀어넣는 게 포르토막스 92짜리입니다. 옥터가가 92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한국에는 일반 휘발유랑 같은 옥터가예요. 그리고 포르타 라이트는 90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옥터가가 떨어지는 거죠. 대신 가격이 좀 많이 쌉니다. 일반 승용차 운전들은 포르타 라이트도 많이 써요. 엑스라이트는 그리고 경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암흑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좀 쉬어야겠네요.